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테라 구수경입니다. 자,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한 지금 화학원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화학 파트는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은 좀 쉬워지고 있죠, 사실은. 특히 4페이지가 쉬워지고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공부의 패턴이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예전에는 막 4페이지의 마지막 두 개는 포기하고 18개에 집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럼 안 돼요. 그렇죠? 19번, 20번 충분히 풀수 있거든. 그래서 충분히 풀수 있을 만큼의 공부가 돼야지. 알겠죠?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연간 커리큘럼. 자,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시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겨울이니까 시작할 거고, 자, 6월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6월 학평이 있어요. 그죠? 아, 6월 평가원. 그다음에 9월에 9월 평가원이 있고 11월에 보죠. 이게 가장 중요한 세 번의 시험이야.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고3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언제 있냐면 3월 모의고사, 4월 학평, 그다음에 7월, 그다음에 10월 이렇게 매달마다 거의 한 번씩의 모의고사 보거든. 근데 보통 친구들이 뭐 마음은 알겠어요. 3월 학평은 잘 보면 좋겠으니까 여기까지 준비가 좀덜 됐는데 여기까지 막 전범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그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공부는 누가 빨리 하냐가 문제가 아니야. 결국은 여기서 다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느냐, 누가 더 꾸준히 공부하냐 중요한 거지. 좀 내용적으로 하면 누가 더 많이 외우고 있느냐 중요하고요. 누가 정확하게 알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탐구 시험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좋은 점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은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뭐 하는데 3월에 옆에 있는 친구는 뭐 하는 나는지 뭐 하고 있네?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은 거의 금기야. 알겠죠? 자, 쌤의 연간 커리는 첫 번째 볼까요? 일단 겨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이제 난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계획을 세우고 진짜 가장 많이 열심히 하는 시즌이죠. 그게 겨울인데, 자, 선생님의 상반 처음에 이제 커리는 인문특강 있고요. 자, 요 인문특강은 정말 쉬운 베이스를 다루자? 그런 게 아닙니다. 인문특강은 기초특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수능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에 배웠던 것들이 수능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꽤나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난 지금 새 마음으로 또는 뭐 화학원은 내신했는데 다 까먹었어. 모를 수 있잖아. 그런 친구는 반드시 인문특강을 듣고 오길 바라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과탐 선생님들이 강조할 거야. 개념이 90%야 사실. 그래서 베테랑의 개념 완성 친구들은 보통 이제 백의완이라고 하는데 자, 요 커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즌이죠. 여기를 빠르게 가려고 하면 안 돼요. 개념 완성 OT에서 또 강조하겠지만 학습법 자체가 조금 무리수인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겉핥기식의 공부거든. 겉핥기식의 공부를 10번 반복한다고 깊이가 생기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다음에 개념 완성하고부터 580이 기출인데요. 기출 문제를 다 끝내고 푸는 친구도 있는데 보통 선생님은 같이 가는 걸좀 원해요. 그래서 기출 580제. 작년에가 440제였고요. 여기다가 작년에 수능 포함 모의고사가 7번 있었어. 그러면 한 회당 20문항이니까 140문항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시중에 그럼 선생님 이거 풀면 시중에 기출문제집 그런 거 알아요? 땡땡 스토리? 뭐 마더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런 거안 사도 되나요? 안 사도 돼요. 오히려 뭐 그치 기출문제니까 다 똑같은데 너무 옛날 문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게 과탐은 트렌드란 말이야. 그치? 너무 오래된 기출은 오히려 푸는 게 독이고 그 시간이 아깝죠. 선생님 믿으시고 아 선생님이 최근 기출에서 중요한 것들과 그다음에 작년 전체 기출을 다룰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요게 선생님 보통 이게 이거 뭐냐면 선생님의 강좌를 찍는 강의 오픈하는 시즌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3월에 끝내도 되고 4월에 끝내도 돼요. 5월에 끝내도 돼요. 근데 보통은 5월에
중간고사가 있잖아. 그냥 중간고사 전까지는 좀 끝내주자. 뭐 이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월은 넘어가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요 중요한 시즌이 끝나면 선생님은 뭘 찍을 거냐. CNR 특강과 비킬러 특강을 찍을 건데요. 요 CNR 특강은 예전에 선생님이 거의 시그니처 강좌라는 킬러 특강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이제 킬러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CNR로 바꾼 건데요. 자, 여기는 가장 난이도 있는 세 단원이죠. 18번, 19번, 20번에 나오는 건데, 기체 양론, 양적 계산, 중화 반응을 다룰 겁니다. 아, 선생님이 시그니처 강좌니까 믿고 들으시면 되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CNR 특강도 오픈하고 끝나면 또 CNR 엔제도 오픈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 부담이 이것도 괜히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올해는 25학년도에는 CNR 엔진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이 안에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특강 듣고 엔제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엔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비킬러 특강이라고 해서 가장 이제 결과적으로 고득점을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좀 피곤해하는 파트죠, 사실은. 여기 다루는 거고 비킬러 특강이 있었고 비킬러 엔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 권에 넣습니다. 알겠죠? 강좌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한 번에 엔제까지 같이 가는 거야. 아시겠나요? 보통의 학습 순서로 본다면 중위권 또는 뭐 중상위권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우선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주로 18번, 19번, 20번에 뜨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이걸 풀 시간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그치? 알겠어요? 그럼 또한 여기를 너무 열심히 했으면 뭐해? 여기서 막 하자가 있으면 큰일 나지. 여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파트야. 이게 또 우선.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이제 잘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예전엔 이걸 버리고 가는 친구도 있었는데 절대 이젠 안 되는 거지. 그죠? 시간이 꽤나 나오거든. 풀만한 시간이 나오거든. 그러면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19번, 20번의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킬러 파트와 그 다음에 비킬러 파트에 나눠서 이제 선생님 수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름방학이 되면 어떤 강좌가 준비가 되냐면 예전에는 이제 실전 문제풀이 3450이라는 강좌를 펼쳤는데 그 강좌를 과감하게 없앴어요. 그때 뭐가 오픈되느냐? 그 엔제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파트가 있잖아, 사람마다. 예전 3450이라는 건 전범위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무거웠어. 양도 많고. 오히려 이제 요즘의 학습 트렌드는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엔제를 세 파트 또 나눴어요. 그래서 기체 양론 엔제, 그다음에 여기 농도. 이게 다 뭐냐면 다 계산이야. 몰 농도, pH 하려면 몰 농도 필요해. 중화 적정하려면 또 몰 농도 필요해. 전부 다 농도랑 관련 있는 엔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화환원 엔제라는 건 뭐 어렵진 않은데 개수 맞추는 거, 집중하는 거, 그다음에 금속에 산화하는 파트, 산화수 이런 파트에 대한 엔제를 각각 개강을 할 겁니다. 그냥 짧은 강으로 개강할 거니까 필요에 맞는 걸 들어서 자기 약점을 보완해야지.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커리가 연결될 거고요. 모의고사는 어떠냐? 자, 모의고사는 선생님 두 가지가 있죠. 비킬러 모의고사 1번부터 18번. 여기에는 이제 기체 양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9번, 20번까지 들어있는 전체 실전 모의고사. 자, 오늘은 계획인데 시즌 1, 2, 3으로 나눠져 있고요. 뭐 이건 일정 예정이에요. 조금 바뀔 수 있어. 네, 회차를 본다면 모의고사에서 조금 줄였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좀 많이 했는데 좀 더 양질의 모의고사를 만들기 위해서. 모의고사 무조건 많이 푼다고 또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할 게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6회 시즌 1 이건 보통 6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동시에 그리고 수능 대비가 되겠고요. 이거는 9월 평가원을 대비하는 동시에 수능 대비. 이거는 이제 임박해서 푸는 모의고사. 그래서 644. 이게 또한 644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이 이제 여기까지 가서 모국에서 좀더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서비스로 좀더 만들 수 있을 계획은 있으나 올해 일정은 기본 14, 14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나요? 자, 연간 커리를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시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수험생이잖아, 이제 본격적으로. 딱 하나부터 하고 가자. 주변 정리부터 하고 갑시다. 주변 정리가 뭐예요, 선생님? 책상 정리하는 거,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꽤 많이 하는 게임 같은 것들.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그냥 휴대폰 들고 살아. 그 패턴을 바꿔줘야 돼요. 과감하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유튜브가 재밌어요? 화학이 재밌어요? 유튜브가 재밌죠. 그쵸? 쇼츠가 재밌어요? 아니면 뭐 생명과학이 재밌어요? 쇼츠가 재밌죠? 재밌으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공부할 시간이 나오지 않아. 물리적인 시간이 나와야 공부를 할거 아니야. 그치? 과감하게 계획 빡세게 세우시고 주변 정리하고 선생님이랑 입문특강 또는 개념완성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믿고 따라오시고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